안녕하세요. 닭갈비 노릇입니다. 현재 이 무스탕은 화재 때문에 막힌 건데, 그것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 입었어요. 한 11년? 고객님께서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색깔이 틀려요. 근데 이제 본색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안쪽을 보면 돼요. 이쪽은 햇빛도 안 보고 손상이 안간 곳이기 때문에 이게 본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밝아져가지고 이 색하고 이 색하고 엄청 틀리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염색을 커버하는데 100%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최대한 맞춰가지고 입으신다고 해가지고 염색까지 같이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 연수가 6년이에요. 잘 관리하면은 오래 입는 거고, 아니면은 뭐한 6년, 5년 그런 데에서도 망가져가지고 못 입는 경우가 있어요. 무스탕은 특별히 할거 없어요. 무조건 손을 대면 안 돼요. 가죽 클리너 그런 걸로 스웨이드에 문대가지고 뭐 묻은 데 털어낸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고예요. 이거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먼지 털어주는 거, 이런 거는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게 최고예요. 이런 솜이 있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데에서 먼지 털어주는 거. 이게 부드러운데요. 이건 수세미고, 근데 부드럽게 해가지고 밀어주시면 돼요. 그럼 먼지 같은 거 털리거든요. 다른 거는 손안 대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물티슈로 닦거나 그러면은 사고가 나요. 특히 오일 종류가 섞인 거는 묻으면은 그거는 복구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복구돼도 가격도 비싸고, 이런 거뭐 냄새 난다고 탈취제 뿌리거나 아니면은 뭐 소독제 같은 거를 뿌려버리면은 원단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절대 뿌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환기되는데 걸어두시고, 특히 압축 팩이라든지 구겨가지고 보관하지 마세요. 플라스틱 옷걸이에다가 딱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게 좋아요. 보관하실 때는 옷걸이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묻었다고 막 문대거나 그러면은 색깔이 까지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무스탕 같은 경우는 잘 하는 데 맡겨야 돼요. 잘 하는 데 맡기면은 이 부드러운 유연성이나 이런 촉감 같은 걸 살릴 수가 있죠. 만약에 색이 까져가지고 뭐 저희 업체한테 이용하시면은 택배도 가는 거고 방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선 통화를 해보시고 가격이랑 결정하신 다음에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